하늘에서 헬기가 물을 들이붓고 땅에선 호수로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은 어느새 마을 뒷산까지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낮 12시, 그러니까 불이 시작된 지 22시간째입니다. 큰 불은 잡혔다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온 마을이 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화마가 휩쓴 산등성이는 폭격을 맞은 듯 흉측한 민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은 길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그렇죠. 건곡으로 가는데 나는 요지 가옥에 불붙 탈락하면 여기 걸어가고 여기서 썼어. 여기서 뭐. 밤새 여기 계셨어요? 쫓은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이틀 동안 축구장 18개 면적인 임야 13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등산객 60살 김모 씨가 불길을 피하다 실족해 숨지고 일행 2명이 다쳤는가 하면 사벌면 일대 123가구 2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헬기 16대와 인력 1,6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옮겨다녀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람이 불 경우는 계속 불씨가 돼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들이 특히 주의해가지고 재발나지 않도록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56살 김모 씨가 농산 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에도 영덕군 영해면 해안도로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주와 강릉, 삼척에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